구약은 되도록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셔서, 여러분이 해석할 실력 없으시면 안 보시는 게 나아요. 구약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신약을 얘기한 거예요. 구 버전이 문제가 많아요. 거기 나온 하나님은 질투, 아주 분노의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여호와는 사탄일 거라는 논문이 나올 정도예요. 왜 그, 한번 행적적 적어놓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행적 보시면 난리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뭐 이게 악마지 싶을 정도의 명령을 많이 내려요. 근데 왜 하느님으로 모실까요? 이스라엘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명령이. 다른 부족 다 잡아 다 죽이고 처녀들 몇백 명을 얼마를 바쳐 이래요. 여호와가. 처녀들을 왜 필요해요? 여호와가. 거기 사람 다 죽이고 처녀들 바쳐라. 이게 인간이 내려도 무모한 명령인데 하나님이 내렸다는 이유로 다 그게 신성시돼 버려요. 그래서 구약을 자꾸 읽다 보면 여러분 도덕성이 떨어집니다. 감각을 잃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무리 문란한지 또 하나님이 명령하면 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게 돼요, 오히려. 그거, 그런,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구약 강조하는 교회들은 제가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거기 나온 내용들을 자꾸 따라가시다 보면 여러분, 금방 사이비 교리를 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노예가 되기 쉬워요. 내용들이 다 이상해요. 그걸 자꾸 강조 듣다 보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라라.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너희 목숨 걸고 나를 따라라. 내가 부당한 명령을 내릴지라도 구약에 그 나왔던 그 위인들처럼 너희도 부당한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따라라. 사람을 죽이라면 죽여라. 라는 게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한 방에 날려버린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자꾸 보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면 다 구약 인용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구약이 좋거든요. 달콤한 얘기가 들어요. 인간의 욕망을 성취, 하나님을 통해 욕망을 성취한 남을 짓밟고 내 나를 성공시키는 비결들이 거기 엄청 들어있어요. 구약 내용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만 위해서 남들 다 짓밟고 나한테 큰 선물 주셨다는 온갖 소시오패스들의 성공담이 다 모여 있는 게 구약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이유. 하나님 믿고 그렇게 됐대. 동네에서 한번 적어 보실래요? 하나님 믿고 성공한 집 얘기 싹 모아서 적어 놓고 매일 보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막 자식을 죽이라니까 자식을 진짜 죽이. 그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죽일 정도로 진짜 거기까지 가고. 내가 내 신앙은 아직 부족하구나. 자식 한번 보고 내가 제일 죽일 수 있. 제물로 바칠 수 있나? 나도 신앙심 더 키워야겠다. 이런 식 엉터리 신앙으로 서로 경쟁을 시킵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의식이. 양심 성찰 없죠, 여기에. 꽝인 거예요. 양심 성찰 없는 종교는 꽝입니다. 그거는 빨리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를 벗어나라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지도자가 양심을 안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사이비예요, 이미. 절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 마찬가지. 그 종교 안에서 여러분이 양심을 따르고자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 종교의 교리와 조직이, 그리고 그 종교의 가르침이. 극복하셔야 돼요. 4대 성인들은 그걸 극복하신 분들이에요. 종교 불문이에요. 양심이 종교예요. 여러분, 양심 이상의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구약 보지 마세요. 보면 좋은 부분도 있어요. 진짜로 양심에서 나오는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변별하기 힘드시다면 영원히 보지 마시라는 게 일단 보지 마시고 뭘 보시라고요? 신약을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다 그걸 깨고 나와가지고 풀어놓으신 새로운 버전의 언약이 있는데 왜구 버전 언약을 뒤져가면서 지금 혼란에 빠지십니까?